차가 더 늘었다. 맞지? 차가 이제 엄청 많이 늘었네.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. 차 진짜 많다. 저 뒤쪽에는 원래 안 찼었는데 30% 정도 늘었다. 자, 목요일 경매장 여기는 현대글로비스 양산점이네요. 자, 경매장에서 지금 봤던 차량 중에, 와, 이 차량이 여기 있을 줄 몰랐습니다. 자, 에쿠스 리무진 차량인데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있죠. 리무진이라고. 와, 뒷자리가 얼마나 넓을지는 모르겠는데. 아, 회장님. 책에서 왔나? 네. 영상 좀 찍고, 예. 야, 차 너무 좋다. 끝난다, 끝나. 와, 진짜 넓네. 가운데 이 부분이, 그지? 발이 다 이지겠나? 아, 의자를 쭉 빼도. 쭉 빼니까 이랬던데. 키가 180 넘는다는 소문이 있던데. 그렇지. 소실제가 180 넘는 게 많이 줄었지. 맞나? 와. 여기서 제거 빼면 발이 절대 다 일 수가 없대. 이 뒤에 옵션이 장난이 아니네. 의자가 그쪽이랑 이쪽이랑 틀리긴 틀리다. 이쪽이 전용 좌석이 밑에 이거 그 지지들도 있지. 얘는 완전 누워갈 수 있겠는데? 그쪽은? 근데 이것도 된다. 앞자리 사람 있잖아. 너 앞으로 가. 아니지. 그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 갑질이지. 그냥. 앞으로 가. 누워. 허리 숙여. 뒤쪽에서. 허리 숙여. 더 숙여. 아, 이렇게 하면 운전석에서 저 사이드 미러 잘 안 보일 수도 있대. 앞자리 눕혀버리면. 아니, 누워봐. 이 다 누운 거다. 아. 아니다. 그래. 누워지. 이 얼마나 누워지는 거고. 머리 헤드레스트도 맞게 조져요. 얘 키에는 이것까진 필요 없겠다. 완전 내리면 혹시 편할 것 같은데. 내리면 편하네. 맞지. 아, 와, 이래가 서울부산 왕복해도. 그러니까 이래서 돈 버는 것 같다. 이 신차 금액 1억 5천. 어? 내리면 되겠다. 아니야. 뭐라 하지 나 너. 엄청 비싸지. 1억 5천. 신차 금액은 1억 4천 9백 몇십만 원이야. 네. 이게 얼마에 나왔는지 볼까? 에쿠스 리무진 프레스티지 14년 11월 주행거리 18만. 와, 회장님 모시고 엄청 열심히 뛰었네. 서울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아. 그치. 우와, 2740? 1억 2500이까지는 금액. 저 아까 그 K3에서 조금만 보태면 사겠는데. K3 GT. 기름 먹는 게 틀리긴 틀리겠지. 5000cc잖아. 맵도 되고. 파워 L은 뭐지? 파워? 이거 모니터 끄고 켜는 걸 거야, 아마. 그거네. 이게 모니터 조절하는 거고. 이 위에는 이제 모니터. 뒷좌석 모니터 시스템이고, 뒤에는 이 시트, 포지션들. 통풍 기본에, 뭐, 다 있네. 어, 차였어요. 눕혀봐봐. 발 올리봐봐. 그만하고. 어? 그, 내가 한 거야. 내가 한 거다, 그거. 네가 한 거. 아, 딱이다, 야. 그 다음에? 아, 거기서도 조절이 되는데. 야, 팔 올려. 아! 무릎 꺾이겠다. 아, 이거, 여기서 하면 오토다. 한 번에 저렇게, 포지션이 저렇게 돼. 아우, 야. 우와, 여기까지 올려가? 오. 우와, 침대인데. 회장님. 야, 이 안전벨트 해야 되잖아, 근데. 어, 거의 침대인데. 벨트도 옆에로 나왔겠지. 와, 좋다. 와, 운전 누가 하는데, 근데. 응? 니 그래가 뭐. 이 AI 안 되나? 안 된다. 자율주행 안 되나? 안 된다. 야, 이거 자율주행 달린 거 이런 차 있으면 샀으면 좋겠다.
어디 갈 때 아니 근데 찍어 놓고 그건 당연히지. 그 금액이 집안 집값이 넘겠지. 이 살면 안 되나? 살 수 있을까? 와 진짜 편안하다. 안전벨트 쪼이는 거 없지? 아 진짜 그냥 편하지. 어 좋다. 진짜 좋다. 근데 이게 저 조수 뒷자리만 된다 이거. 근데 내릴 때 좀 귀찮겠네. 회전. 아 오토가 되니까. 아 리턴 버튼 눌리면 시트랑 다 다시 들어가네. 원위치 되고. 이건 다 됐지. 아 릴렉스 리턴. 우리 공부 안 하고 오나? 다 봤어요 지금. 잘 올리고. 아 킹에서 앞자리 가보세요. 아 갑자기 또 신분 하락인가.